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액션 가면 뽑기를 하는 훈이. 하지만 또 똑같은 게 나왔다면서 실망합니다. 그리곤 장난감을 가져가지도 않고 캡슐 수거함에 버리죠. 훈이가 가고 난 후 캡슐 상자에선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흐르는데 갑자기 뭔가가 움직이면서 상자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훈이는 친구들에게 뽑기에서 뽑은 장난감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종류별로 다 모았냐는 철수의 질문에 아직 두 개가 안 나와서 뽑고 있지만 중복이 너무 많다고 하는 훈이. 그러면서 똑같은 장난감은 필요 없다며 지겹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훈이를 뚫어져라 주시하며 다가오는 물체. 훈이는 갑자기 오싹함을 느끼며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화장실 불이 다 꺼져 있어서 들어가기가 꺼려집니다. 하지만 터질 것 같던 훈이는 소변기 앞에 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혼자 열리는 문. 거기서 훈이랑 똑같이 생긴 괴물이 훈이를 노려보죠. 놀란 훈이는 친구들에게 가서 화장실에 괴물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확인해보지만 화장실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수는 훈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착각한 것 같다고 하죠. 그 후 아이들은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는데 훈이의 장난감이 어디로 간 건지 다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고양이가 물어간 것 같다며 같이 찾아보자고 하죠. 그때 훈이 뒤에서 갑자기 캡슐을 열며 나오는 괴물. 그리곤 훈이 몸에 캡슐을 대니 훈이가 캡슐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캡슐에 완전히 갇혀서 이 지경이 되죠. 짱구가 꺼내주니 원래대로 돌아온 훈이. 그 후 주위에 훈이의 모습을 한 괴물들이 튀어나오는데 하나 둘도 아니고 꽤 많은 숫자의 훈이 괴물이 다가옵니다. 결국 포위되고 만 아이들. 서서히 다가온 괴물 중 하나가 훈이의 손목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훈이의 가방에서 떨어진 빈 캡슐이 괴물의 몸에 닿자 괴물은 캡슐로 빨려 들어가서 사라집니다. 그 후 아이들은 캡슐을 이용해 괴물들을 처치해보지만 뽑기 기계에서 계속 나오는 괴물의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짱구와 철수, 맹구가 기계를 멈추러 직접 달려가 보지만 기계를 멈추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캡슐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죠. 괴물들은 남은 훈이까지 처리하려고 다가오고 결국엔 훈이도 괴물들한테 먹히고 마는데 똑같은 게 나와도 버리지 않겠다며 미안하다고 소리치는 순간 괴물들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 괴물들은 버림받은 장난감의 원혼이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